원준이 씨의 가장 히트곡은 사랑은 유리 같은 거. 진짜요? 다들 아시겠지만 또 현민 씨 며느리예요. 아,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활동하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시는 바람에 네. 어 뭐지 했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떠나게 된 거죠.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돌이켜보건대 네.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글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. 아. 조금 후회되시는구나. 그때 왜 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. 슬럼프 뭐 이럴 때 그럴 때 갑자기 떠났어요? 네, 그때 딱 만나가지고 떠난 거. 어쨌든 다시 잘 돌아왔고 아, 예, 예. 여전히 이쁘시니까 몸만 예. 훌륭하시고요. 그러니까 예. 아,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든든한 지원군은 이제 나건피씨라는 분인데 이분 여러분 다들 아시죠? 그 숨어서 가수 숨은 가수 찾는 프로그램 그 거기서 이제 김건모 씨 모창으로 대박이 난 분이에요. 그럼 일단 김건모 씨 모창을 살짝 한번 볼까요? 네. 아, 오늘 밤 바람은 저 달이 너무 초라해. 대박이야. 이 정도네요. 이 정도네요. 그럼 어떻게 뭐 우리 원준이 누님의 노래 가지고 네. 몇 분이 같이 뭐 부를 수 있는 그런 네. 먼저 김건모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걸 조용남 이제 깨어지는 사랑의 조각들은 박상민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조용필 상처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희미해질 뿐이에요 바운스 바운스 망설였죠 나건필! 잘한다 와 파이팅 하시고요 자 먼저 최용만 김미연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소방차 헤엄바람. 우. 우. 가슴이 왜 이렇게 찌는지 나는 잘 몰라요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를 나는 잘 몰라요 그대만 보면 내 가슴에 어쩌구나 하얀 바람 그대만 만난 골목길에 서분나분나 하얀 바람이 나 몰라 난 정신없이 말을 했지만 그대 꼬마그 아주 어려우는 것 같은 돌아오는 토요일에 약속했지만 내 뛰는 가슴에 나는 몰라 최용아 성공 최용아 씨 자꾸 또 문다 이런 걸 서븐 이런 거 안 돼. 저 심사위원들이 지금 네. 또 문다 문다를 자꾸. 평소 그 노래방에서 하듯이 서분다 서분다 분다 이렇게 하니까. 네. 할게요 원준이 씨. 네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이문세 가을이 오면.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에